1905년 을사조약. 흔히 일제의 한반도 점령의 시작점이라고 알려진 이 조약은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로 체결하게 된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국인들은 이 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갔고 통관부를 설치해 억압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한반도 식민지화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를 민족의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몰랐던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조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조선 혹은 대한제국은 무능한 지도자와 권력자 아래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부터 철저히 썩어서 무너지고 있었죠. 주변국과 열강들은 이런 한반도를 손쉬운 먹잇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서구 국가까지 나서서 한반도의 각종 이권을 가져가며 자국의 배를 불려가고 있었죠. 고종과 집권 세력은 이에 저항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기꺼이 매국을 했습니다. 구한말, 한반도는 그야말로 나약한 사냥감과 같았고 하이에나 때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에나들이 한반도라는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하죠. 일본은 이를 통해 청나라가 조선에 가지고 있던 종주권을 파기해버립니다. 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이번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기서 일본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일본이 한반도의 주변국들을 다 정리한 상황. 당시 일본 내 여론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크게 두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먼저 강경파에 해당하는 정안론자들,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권의 주류 여론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급격히 성장하며 명실상부한 동방의 강국이 되었죠. 심지어 청나라와 러시아까지 패퇴시킨 상황. 연이은 승리의 열광 속에 사무라이와 군인 출신들은 이런 정안론을 펴며 일본을 군국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강경파의 정안론을 비판하던 온건파 비정안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내지는 대한제국의 호의적이었던 친한파였죠. 이 친한파의 중심인물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소장농 집안 출신임에도 출생과 신분을 극복하고 여러 번 총리까지 맡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을 부흥시킨 근대 일본의 아버지 이토 히로부미. 그의 정치적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주류 세력인 강경파들이 이토를 유약하다며 공격해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죠. 이토는 그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대신 조선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후견인 역할을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즉,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면 주변국들의 세력 확장을 견제함과 동시에 조선의 힘을 키워서 장래 쌍방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과 을사조약을 추진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를 일본 정부가 대신하고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일본 정부의 대표자인 통감을 두고서 통감이 정부 운영에 대해 자문 또는 섭정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가 조약의 기한이었습니다. 이토는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며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고정 황제와 정권을 설득했습니다. 조약 안에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넣었죠. 고종 황제와 중심 권력자들을 위해 막대한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기록에 따르면 고종 황제는 기꺼이 조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조약을 비판하며 대신들이 상소문을 올리자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그리하라며 상소를 무시하기도 했고 조약에 반대하던 대신을 파면시키기도 했죠. 이렇게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일본 총리까지 맡은 사람이 굳이 한반도까지 와서 을사조약을 주도하고 통감까지 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일본의 강경파들에 맞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토의 이런 뜻은 그가 한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드러납니다. 한민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나쁜 건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입니다. 합병은 일본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대한제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토가 반복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독자적인 문화를 천년 이상 가지고 있는 한민족을 병합하는 건 일본으로서도 큰 후환이라며 일본에게는 그럴 능력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장차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옳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잠재성을 믿었던 겁니다. 비록 당시 한반도가 조선 왕조와 기득권들의 무능과 부패에 의해 몰락한 상태였지만 일본이 그랬듯 근대 문물을 도입해 개혁을 이뤄내고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길러내면 자치 능력이 생길 것이고 부국강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발전한 일본이 이를 지도하고 지원하면 그 우애를 바탕으로 언젠가 부강한 대한제국과 함께 연방정치를 펴게 되어 반드시 한일 양쪽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주류 강경파들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토는 이 꿈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통감이 되어 한반도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유신지사 중 하나였던 이토 히로부미. 그는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통감으로 부임하고 곧바로 여러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일례로 교육 의무화를 추진했고 보통 학교령을 통해 교과목을 정리했습니다. 수신, 국어, 한문, 일어, 미술, 지리, 역사, 이과, 도화, 체조 등을 기초교육으로 편성했죠. 진로에 따라서 농업이나 상업, 수공, 창가 등 추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실업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농업국가였던 대한제국 상황을 고려해 여러 농업전문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위생과 의료도 대대적으로 개혁합니다. 당시 한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관을 정리했고 서양의학적 분류기준에 따라 의료를 개편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가 없어서 일본에서 대거 의사들 데려오기도 했죠. 처음에는 조선인들이 서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인 의료인들을 보며 이들이 독을 써서 조선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등 신뢰하지 않았지만 병이 낫자 차차 민중들이 서양의학을 믿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통감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계획합니다. 봉건제의 전근대성에서 탈피해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크게 손봅니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를 짓습니다. 국가 산업 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죠. 하지만 조선 양반 출신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퍼져있는 반일 감정 때문에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감부가 뭘 하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근대 문물의 수용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인 일도 잦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반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교육을 위해 수많은 일본인 교사들이 한반도로 왔었는데요. 이토는 이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성실과 친절로 교육하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조선어를 배우라고. 또 조선의 문화나 종교 등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직접 한복을 입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듯 대중적 인식과는 달리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통감으로 온 사악한 제국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내 강경파 정안론자들과 맞서며 대한제국의 독립과 자치를 주장했던 인물이었죠.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전을 도와 함께 나아갈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은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막으려고 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분위기는 이토 히로부미의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군국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의 광기에 물들어갑니다.
강경파 정안론자들은 이토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했고 결국 이토는 통감자리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는 만주 하얼빈에서 사망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를 저격했습니다.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근대 일본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곧바로 분노로 표출됩니다. 조선인의 손에 죽은 친안파 이토 히로부미, 온건파들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강경파 정안론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이토 사망 불과 10개월 후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 조인되어 일주일 후 발효됩니다. 경술국치로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완전히 합병됩니다. 그렇게 이른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겁니다.